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최근에 제2의 테슬라다, 뭐 아마존이 선택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있는 기업 리비안이 있죠. 지금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이제 국내 관련주들도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최근에 계속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약세장 속에서도 들썩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현재 그 K-컨텐츠 관련돼서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 네. K-컨텐츠 미디어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있어서 지수 방향성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이제 그 수요와 판매량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과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현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은 업종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 나머지 시장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된 그 2차전지 배터리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2030년까지 올해 대비해서 배터리 수요는 약 1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23%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공급 부족도 이제 30년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친환경차만큼은 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안이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K배터리를 빼놓고는 또 네. 사실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으니까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이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리비안이 정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종목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떻게 선별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리비안이 뭐 아마존이 7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아마존의 전기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 25일 상장 전후로 해서 상장을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유가 증상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분류해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총이 뭐 800억 달러, 약 9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100년 역사의 GM 시총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시총을 예상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가 대표적인 리비안의 배터리 공급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만도, 리비안의 전방 레이더와 또 카메라, 긴급 제동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를 제공하고 있는 대원화성, 또한 2차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TCC 스틸, 배터리 장비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고 또한 현대차에도 공급하고 있는 우신 시스템, 또 인포테인먼트 기계 업체죠. 남성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업체로서의 수혜를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캡이 주도주 역할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히네스, 이 전선 커넥터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고요. 세원은 그 열관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이 PTC 히터를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고 삼진 L&D가 삼성 SDI의 전기차의 그 배터리 뚜껑 역할을 하는 그런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상신 EDP가 삼성 SDI의 원형 그 캔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업체로 부각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비안에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 플러스 삼성 SDI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이렇게 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리비안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시장에서는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단순 테마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네.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11월 25일 전후에 나스닥 선장을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마존과 포드 각각 7억 달러, 5억 달러 규모를 글로벌 투자를 받던 기대줍니다. 뭐 자동차 사전 예약을 받기 일주일 만에 뭐 전부 다 네. 초기 물량이 매진됐고 아마존에서도 약 2030년까지 전기차 10만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비안이 그동안에 이런 타사와 차별성이 드는 이유는 이런 그 전기차의 어떤 승용차가 아니라 이 관련돼서 오프로드에 좀 유력한 트럭을 주로 한 이런 시장을 내놓으면서 어떤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염을 통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플러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장착하면서 테슬라의 버금가는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만 그런 50% 수준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이 났습니다만 투자 금액이 손실액보다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리비안의 상장 수혜 종목의 상승세는 지금도 충분히 바구니 담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제시했던 그 종목들 위주로 조정 시에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투자에 초과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리비안과 관련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고 지금 좀 급등락을 오가고 있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한 번쯤은 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리비안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리비안이 전기차 배터리 자체 개발을 IPO 계획서에도 좀 넣은 상황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아무래도 각형 배터리 제조 장비를 확보하면서 국내 배터리 장비사가 참여하면서 리비안의 배터리 제조를 위한 장비를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 SDI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는 뭐 리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많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에서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가 리비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자동차 기업과 스타트업에도 공급되는 강점이 있고요. 뭐 올 8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비안 전기 픽업 트럭 R1T와 SUV R1S를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8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지난 12일에는 65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안 상장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만한 그런 요소는 풍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폭스바겐, 누노, 제규어 브랜드 랜드로버, 볼보 등 여러 글로벌 완성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롤스로이스 첫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소식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오세색 배터리 젠5 양산을 시작한 것도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거는 니켈 함량을 좀 높이고 희소금속인 코발트 비중, 원가보다 높은 코발트를 좀 낮은 그런 신세대 배터리인데 이 관련돼서 중장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올해 상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총 R&D 개발 비용이 중에서 약 50% 가까이가 삼성 SDI가 차지할 만큼 중장기적 성장성이 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리비안의 자체 그 배터리 내재화에 따른 피해는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최근에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피카는 95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완성차 기업의 배터리 내재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럼 우려감들이 사실 소재 쪽으로 저희가 수급을 쏠리게 만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실제로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요. 국내 배터리 3사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삼성 SDI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역시 다음 달 2일 날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3분기에도 역시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소형 배터리 호황에 따른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영업 미익과 매출액도 각각 20% 이상 또 매출액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SK이노베이션, SK온과 물적 분할을 했죠. 이번 달 초에 물적 분할을 했는데 SK온은 3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이완성체 포드와 약 10조 규모의 공동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M 볼트 EV 배터리 추가 리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런 리콜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약 7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좀 악재가 없었던 삼성 SDI만 지금 조금 견조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최근에 리비안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고요. 리비안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종목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재주 중에서도 특히 대형주들이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LG와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 1공장에 필요한 NCM의 양극재가 연간 5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물량의 대부분을 23년부터 회사가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물량 출하로 매출 증가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마진 효율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레퍼런스 확보로 2023년 말에 완공 예정인 이 공장 물량 또한 포스코 케미칼이 메인 벤더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북미 투자 계획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양극재 생산 캐파는 올해 4만 톤에서 2025년에는 27만 톤으로 음극재는 올해 7만 톤에서 2025년에는 17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모 회사의 원료 사업과 리사이클링 사업 시너지 효과도 2023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계속해서 LNF입니다. 회사가 LG에너지 솔루션과 SKI로 공급하는 기존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내년과 내후년 이후 중장기 추가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향 수주 계약은 내년 말에 종료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근시일 안에 추가 수주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는 회사의 NCMA 양극재가 적용된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이 본격 출하 되면서 내년 이후 테슬라향 NCMA 물량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내후년 이후 대규모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테슬라를 최종 고객사로 확보한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전기차 시장 안에서 테슬라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와 비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판매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양극재 생산 캐파는 올해 4만 5천 톤에서 2023년에는 13만 톤, 2025년에는 2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첨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에 기반한 기존 범용 전해질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특수 F전해질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5배 수준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고사양 배터리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던 특수 F전해질이 기존 범용 전해질과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고성능 고품질의 F전해질 채용은 전기차용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최근 배터리 화재 이슈로 안정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현재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기존 전해질의 완전 대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해질 생산 캐파가 올해 4천 톤에서 2023년에는 1만 2천 톤, 2026년에는 2만 7천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은 전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요즘 강한 2차 전지 소재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꺼지지 않는 요즘 강한 시세를 품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이런 랠리 저희가 언제까지 이어갈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전기차 시장의 3대 시장이죠. 미국과 유럽, 중국이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기준 54%의 그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유럽이 29%, 미국이 약 11%를 판매했습니다. 바이든이 2030년까지 약 40%에서 50%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 관련돼서 최근 미국과 유럽의 어떤 전기차 판매 그
격차가 좀 큰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차랑 비슷하다고 감안했을 때 아직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은 뭐 탈중국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남는 거는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투자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하반기에 또 투자 추가적으로 증설 계획이 확충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투자처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뭐 죽을 거다, 식을 거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네.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좀 탑픽 종목, 우리가 진입해봐도 괜찮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업종으로 세 개를 나눠봤는데요. 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L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그 양극재 NCMA를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전기차 내 테슬라 시장 영향이 강해질수록 LNF도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같고 다만 현 주가 수준이 PR 100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종목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품 업종으로는 상신 EDP를 언급드리겠습니다. 뭐 중대형 2차 전지 원통 캔을 만드는 회사고 삼성 SDI에 약 90%를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 SDI 성장과 상신 EDP 성장이 같이 간다라고 본다면 올해도 약 40% 이상의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또 오늘도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업종으로는 TSI가 2차 전기 전극 공정 중에선 믹싱 전문 업체인데 이 관련주들도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 유럽의 그 배터리 조합의 글로벌 업체가 협력 중인 기업인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믹싱 시스템에서도 수주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고체 전지 시스템 시장에서의 장비 개발도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TSI도 장비 업종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비안 상장과 관련해서 2차 전지 내 탑픽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뭐 소재 분야에서는 LNF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상신 EDP와 장비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리비안과 관련을 해서는 관련주들 삼성 SDI 밸류체인 체크를 해보고 지금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